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헬로카봇 K캅스 스와트 그리고 트루스와트 세트입니다. 자, 헬로카봇 경찰 컨셉의 이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합체 로봇 중 하나인 K캅스. 자, 그 K캅스가 이번에 이 올스타 버전에 맞춰서 스와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요. 자, 이 경찰 컨셉에 맞추라고 한 건지 이 아예 트루까지 스와트 버전으로 같이 세트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올스타 버전은 어떤 느낌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세트의 구성품을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자, K캅스 메인 비클 4종 그리고 트루 스와트 버전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헬로카봇 시계. 자, 이 시계가 버전 2라고 해서 따로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이제 구매했다가 이게 왠지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연동이 되는 칩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각 자, K캅스 스와트의 칩 그리고 자, 트루 스와트의 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요거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헬로카봇 시계 버전 2라고 하는데 자,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아직 뭐 기믹은 따로 없어요. 네, 그냥 청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같이 들어있는 칩을 한번 넣어볼 텐데 사실 헬로카봇 시계는 좀 처음입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운드가 나오고 여기서 돌려주면은 네, 이렇게 아주 뭔가 길쭉한 아주 길다란 음성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같은 음이 나오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손에 딱 이렇게 차고 가지고 노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칩을 빼고 트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넣고 네, 이렇게 트루는 이제 강아지다 보니까 으르릉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동일하죠. 자, 이 상태에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기믹이 괜찮은데 앞으로 나온 카봇들은 큐브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칩 형태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자, 시계가 이렇게 나와줬고 자, 그리고 이번 세트 중 하나인 트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트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와트라고 써져 있는 뭔가 경찰 특공대 차량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옆모습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뭔가 굉장히 멋있네요. 자, 위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전체적인 퀄리티가 확실히 그 초창기 카봇 중에 하나라서 그런지 이 몰딩이라던가 디테일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무게감이 상당히 좋은데 원래 트루 같은 경우에는 원본 빨간색 그리고 이제 경찰 이 트루 폴리스라에서 파란색이 따로 나와줬고 그리고 스와트 버전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와트 버전 검은색이 이 올스타 버전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검은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올스타 버전을 구매해야 이 트루 스와트 버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이 트루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단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요 형태 자체는 이전에 나왔던 트루와 완전히 동일하고 당연히 요 상태로 굉장히 잘 굴러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워낙에 잘 나온 조형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 만들어질 거는 거의 없었겠죠. 네. 어쨌든 사이드 미러라던가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램프 그리고 리어 램프의 클리어 파츠까지 적절하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보니까 초창기 카봇의 디테일이 상당하네요. 자, 트루부터 한번 살짝 변신을 시켜보면은 자, 변형 자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트루 오리지널
형태와 자 완전히 동일하니까 자 바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자 분리시켜서 떼준 다음에 다리를 아래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참고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경찰견이죠. 네 경찰견 그러니까 개를 이제 모티브로 삼은 메카기 때문에 이 개 형태의 메카 디테일 자체는 다른 그런 그 뭐랄까요 이제 개를 모티브로 한 다른 동물 로봇에 비해서 훨씬 더 퀄리티도 좋고 프로포션도 좋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려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여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뒤쪽으로 쭉 꺼내서 꼬리를 만들어주시고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머리를 이런 식으로 열어주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등 부분이 채워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참 이런 퀄리티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뒷부분 아 옆부분이죠. 옆부분은 여기 안쪽에 조인트로 다시 자 이렇게 당겨서 자 강아지의 몸체를 유선형 몸체를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형태의 트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게 검은색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굉장히 강해 보인다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이전에 나왔던 트루와 완전히 동일한데 컬러링과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확 변하면서 뭐랄까 진짜 특수견 같은 느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트루가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요? 이게 컬러링 차이가 확실히 이 뭐랄까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이런 형태의 얼굴로 나와줬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발이라던가 옆쪽에 있는 다리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몰딩 디테일마저 이 상당히 아주 보기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트루가 이 정도였나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그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제품만 자주 보다가 이 트루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몰딩이 들어간 제품을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야 이거 참 새롭네요 생각보다. 입도 이렇게 벌려지고 당연히 고개도 양쪽으로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요 상태에서 이 비율만으로도 충분히 비스트 형태로 변하는 요런 메카의 탑을 달리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자 요렇게 트루가 나와줬고 사실 트루 이 세트의 메인은 사실 트루가 아니라 케이캅스죠. 자 트루를 잠깐 옆에다 두고 케이캅스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로 케이캅스의 비클 4종을 가져왔는데 자 일단 딱 보시다시피 블랙으로 변한 컬러링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원래 케이캅스의 그 컬러링 자체가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금색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경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와트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어서 자 이렇게 경찰 특공대 컬러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는데요. 자 각각 순서대로 썬더, 터보 스피드 그리고 캅스까지 총 4종의 비클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각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헬기인 썬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마이트가드와 흡사하지만 생김새 자체는 완전히 이제 다른 약간 이쪽은 이제 경찰 특공대의 이 추적 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품은 바로 이제 뭐랄까 지금 재활용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마이티가드가 가지고 있던 부분과 동일하고 자, 나머지 몸체 부분은 이 케이캅스에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용으로 나와준 그런 형태의 비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비클, 이 헬기의 모티브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경찰 특공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와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옆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겠죠. 뒤쪽에는 경찰 마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이렇게 미익 같은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두껍고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참 세상 귀엽네요. 네. 아무래도 이 경찰 사이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도색을 한 거겠죠. 다만 바퀴 부분은 따로 이제 마이티가드처럼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라 요거는 이 바퀴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이 케이캅 자체가 이전에 나왔던 케이캅스의 조형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컬러링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터보 스와트입니다. 자, 터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갑차 형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원본도 검은색이어서 사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스와트라던가 이 깨알 같은 이런 도색이 조금 추가됐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 요거는 사실상 애초에 그냥 경찰특공대 컨셉의 장갑차로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이번에 와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장갑판이 이렇게 덧대져 있는 이런 디테일도 이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이제 스와트가 명확하게 써져 있다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이제 헬로카봇 펜타스톰의 스카이 스와트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펜타스톰 X로 오면서 이 스카이가 약간 이런 장갑차 형태로 바뀌었었죠. 이게 이제 K캅스가 조금 더 현실적인 장갑차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면, 스카이 스와트 X 같은 경우에는 조금 SF적인 느낌이 이제 가미된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와트라는 점이 조금 이제 그 중복이 돼서 얼핏 보면은 뭐랄까 같은 기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자칫하다가는. 네. 자, 어쨌든 뭐 터보는 따로 변경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드입니다. 자,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이제 이게 지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트가드 때도 이렇게 작은 차량이 지휘 차량이라고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지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밴 같은 느낌으로 일반적인 차량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휘부 역할을 하면서 어디 어디에 무언가 있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형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는 역시나 이전에 나왔던 이 터보, 아까 그 보여드렸던 터보와 크게 막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컬러링이 이제 검은색으로 확 오면서 조금 더 이제 경찰특공대의 지휘부라고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옆쪽에는 이렇게 금박과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도색으로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경찰 마크가, 그리고 위쪽에는 경광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도색 자체는 역시나 뭐 도색 미스 거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 뭐 어디 하나 좀 모났다라고 할 부분이 거의 없네요. 진짜 잘 나왔네요 정말. 자,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이전에 나왔던 K캅스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컬러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가장 큰 비중을 자랑하는 캅스입니다. 자, 캅스는 경찰 버스를 이제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확실히 버스라 그런지 굉장히 두툼하고 아주 뭔가 큼직해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스와트라는 이제 문구와 함께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정면도 이런 식으로 정면이 굉장히 크죠. 정면부가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와이퍼 같은 것도 아주 깨알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경광등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의 이 환기구 같은 것도 깨알같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는 역시나 큼지막하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 사실 뭐 스와트라고는 하지만 이게 검은색과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자주 이제 표현해 주는 이제 블랙 에디션, 약간 한정판 블랙 에디션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스와트, 그러니까 K캅스죠. K캅스는 어쨌든 이제 구판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음성 기믹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음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스건을 쏜대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각종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이 한 7종에서 8종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죠? 건전지가 다 됐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들었죠? 나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굴러가는 것도 굉장히 잘 굴러가고, 이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는 기존에 나왔던 이 K캅스를 그대로 이제 따왔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이제 떨어지는 부분 없이 아주 잘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K캅스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K캅스로 합체!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써보죠. 자, 바로 합체! 좋아. K캅스 합체하다. K캅스 플러스!
자, 먼저 썬더부터. 자, 일단은 자 프로펠러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데 요게 이제 마이티 거드와 마찬가지로 무기가 됩니다. 다만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프로펠러를 옆쪽에 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요 상태로 잠깐 둘게요. 자, 그리고 썬더부터. 자, 썬더는 뒤쪽에 보시면 요렇게 이 미익 부분, 자, 이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완전히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여긴 좀 이따가 합체할 때 조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이 헬기 윗부분은 옆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머리, 케이캅스의 머리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아주 잘생긴 케이캅스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옆에다 두시고요. 자, 다음은 터보. 자, 터보와 폴리스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일단 따로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쪽을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앞부분을 자 마이티 가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변형을 시키도록 합니다. 자, 앞부분을 이렇게 앞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시고 여기를 열어서 주먹을 펼쳐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잠깐 옆에다 두고 자, 이 부분, 자, 여기는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분리시킨 다음에 양쪽으로 쭉 펼쳐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방패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이 파츠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경찰 방패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은 이 스피드도 동일하게 아래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조인트를 떼주고 여기를 분리시킨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을 앞쪽으로 쭉 당겨서 결합시켜주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주먹을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츠, 자 보시면 뒤쪽에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앞쪽으로 쭉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 아래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위로 밀착시켜주시고 자 여기를 쭉 펼쳐준 다음에 여기를 또다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서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파일도 완성! 자 다음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캅스. 아이고. 아, 알았어. 변신할 때 잘못 누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있는 이 레스트 스틱을 잠깐 옆에다가 빼두시고요. 그리고 자 양쪽에 이 버스의 이 옆쪽에 차량 부분, 차량 부분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뒤쪽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을 분리시켜서 뒤쪽으로 쭉 뺀 다음에 완전히 결합을 시키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이렇게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이 부분 자 여기를 쭉 뒤로 쭉 빼준 다음에 경첩 기준으로 이렇게 두 번 접어서 결합.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앞쪽에 여기하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완전히 밀착시켜주면은 요런 형태로 접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자 이렇게 아주 찰진 파열음과 함께 양쪽으로 다리를 나눠주게 되면은 자 순식간에 몸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몸통부터 합체시켜줘야 되는데 자 아까 케이캅스의 상체가 있었죠. 이 상체를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쭉 밀어서 보시면 여기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이 홈에다가 쭉 밀어 넣어준 다음에 양쪽에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닫아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소리가 나죠? 여기도 오 사운드 기믹이 나오게 되고 자 양쪽에 팔 자 한쪽 팔에는 요 실드 자 실드를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에 그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합. 자 그리고 반대쪽도 자 여기는 이렇게 아까 뾰족하게 빼놓은 요 캐논 이 캐논이 이런 식으로 뒤쪽에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결합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어깨 부분 자 어깨 부분은 여기에 지금 조인트 구멍이 있죠. 자 여기다가 이 프로펠러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꽂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레스트 스틱 자 휴식을 주는 스틱일까요? 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캅스를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케이캅스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이게 컬러링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포스 자체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원래 파란색과 파란색 아니 파란색과 하얀색이죠.
하얀색과 파란색이 중점을 이뤘던 반면에 자 이번 K-캅스 스와트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블랙 에디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검은색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더 이제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자 정면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자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뭐 등짐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있죠. 자 그리고 뒷부분은 요렇게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기존에 있던 K-캅스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컬러링이 많이 바뀌면서 이 다가오는 느낌이 확 다른 굉장히 신기한 메카로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K-캅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 컬러링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한은 딱히 뭔가 구매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K-캅스가 많이 파손이 되고 좀 하자가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이렇게 신버전으로 나온 K-캅스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얀색 파란색 조합도 좋지만 역시 저는 이 블랙 에디션 같은 이 검은색이 좀 들어가야 좀 이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이 K-캅스 이 버전이 훨씬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만 이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생긴 느낌이긴 하지만 도색이 딱 옆부분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왕 해줄 거 안쪽까지 같이 칠해주고 이 턱선도 원래 이 CG에 보면은 턱선도 살짝 이제 도색이 돼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딱히 뭔가 그런 도색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형 용자물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상 요즘 나오는 이 헬로카브 신제품에 이런 얼굴을 좀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페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네 이렇게 음성 기믹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음성 기믹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이 가운데에는 독수리 형태의 이 양각 이 조형도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기존에 나왔던 K-캅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이 생놀이 제품이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뭐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K-캅스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상체는 이렇게 나와줬고 자, 생놀이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다리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파란색일 때 그리고 이제 하얀색이 좀 섞였을 때는 조금 밋밋한 감이 있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은색으로 되니까 이 검은색과 빨간색 조합이 생각보다 사기적인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튼튼해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 컬러링이 이렇게 바뀌면서 약간 좀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강력해 보이는 확실히 이 블랙 에디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약간 엘레강스함 그리고 강력함 그리고 뭔가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서 확실히 개인적으로 굳이 이제 원본 K-캅스가 없으신 분들이 원본 K-캅스를 다시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합본판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합본판 자체가 이제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 K-캅스 이 K-캅스만 따로 별개로 나온 버전을 나중에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양쪽에 자 실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가스건도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K-캅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K-캅스가 가지고 있던 매력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썬더소드 제가 왜 배고픈가 보네요. 소스라니. 자, 이 썬더소드도 이렇게 그대로 마이티카드처럼 만들어서 옆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스펙이라던가 기믹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K-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축관절 기반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는 그런 형태의 가동이고요. 그리고 자, 팔은 양쪽 다 똑같은 축관절을 쓰고 있어서 자, 이렇게 자, 라쳇이 아주 끝내주게 적용되어 있는 이 소리 좋네요. 이런 식의 이제 팔을 이제 움직여 줄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역시 이 K-캅스도
옆쪽으로는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당연히 축관절은 따로 없고요. 팔꿈치만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자, 허리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 자,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자,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튼튼합니다. 안 떨어져요. 와, 소리 좋네요.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옆쪽으로는 딱 이 정도. 지금 여기에 살짝 걸리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축관절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릎은 소리 너무 좋네요. 진짜 무릎은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발은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이 초창기 국산 항구답게 굉장히 거대한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트루도 있죠. 트루도 상당히 거대한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산 항구는 이 큼직함이 기본 패시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헬로카봇 올스타 K캅스와 트루 세트 리뷰였습니다. 자, 세트다 보니까 이게 살짝 가격대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올스타의 경우에는 기존 완구적인 느낌의 제품이라기보단 조금 더 컬렉션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도 마침 오늘 영상 기준으로 이 어린이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어린이날 전까지 세일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마침 이 좋아하는 케이캅스의 생놀이 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계도 들어있다 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 이전 버전인 케이캅스와 트루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